안녕하세요. 네, 지금 찍고 있는 거예요? 네, 저희가 집을 한번 소개를 받고 싶은데 여기는 잠을 자고 밥을 먹고 그 다음에 작업을 하는 장소입니다. 냉장고 한번 봐주세요. 어떻게 진짜요? 보실래요? 아이스크림? 안 되겠다. 와, 이런 거 찍을 줄 몰랐어. 어떡하지? 이거 저 뮤비 찍어준 친구가 생일 축하해. 이제 꽃길만 걷자. 그만 질질 짜고 꺼져. 이렇게. 스티커 사진 있더라고요. 어디요? 여기. 아, 이거. 밑에 MMG 스티커 있네. 청주 친구들 놀러 와가지고 같이 사진 찍은 거. 친한 친구들. 네, 음악을 하려고 서울에 올라왔고 그 디럭스 서울에서 줄리안이라고 있어요. 윤정도 서울 올라와서 DJ 활동 뭐 프로듀서 하니까 활동 해보지 않겠어 해가지고 뭐 윤정 뭐 여기서 플레이 같이 해볼래? 이런 식으로 해서 진짜 많이 도와줬어요. 아, 이거 브릴리언트한테 샀어요. 그래서 라이브 할 때 좀 사용을 하려고 그 친구한테 샀고 이걸로 사용하면 좀 더 다른 작업 방식들이 나오니까 저 아는 분이 이번에 이제 앨범을 냈는데 LP로도 냈어요. 여기에 저도 참여를 했고 소마 씨, 뭐 기리보이 씨, 스프레이 평소에 정말 많이 싸우거든요. 처음에는 이제 LP 듣는 게 너무 재밌어가지고 그냥 한번 사보고 싶다, 한번 만져보고 싶다 해서 그때 이제 사게 된 건데 계속 더 만지게 되고 그냥 사고 싶을 땐 사라. 할부로 하라. 할부. 좋아하는 사운드들이 있어요. 그런 뭐 드럼 질감이라던가 좋아하는 피아노 소리 이런 소리들로 이루어진 노래들을 좋아해요. 옛날에는 그냥 뭐 내가 좋아하는 장르만 하면 되지 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되게 안 좋은 생각이지만 이런 장르에서는 이렇게 표현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음악을 만드는구나 라는 걸 더 배우게 되는 것 같고 작업을 한 영상이 올라오셨더라고요. 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나볼까? 이게 어울려나? 지금은 드럼 샘플을 사용해서 만들고 있는데 제가 좀 R&B스럽고 빈티지스러운 드럼 소리를 좋아해서 이렇게 만드는 과정을 보여주는 게 처음이어서 뭔가 눈빛이 갑자기 달라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하이의 소리가 마음에 안 들어. 뭔가 온다. 해방촌 놀러 온 친구들 오면은 꼭 제가 그곳으로 안내를 하는데 진짜 좋아요. 정말 우리 동네에서 이거 찍으니까 너무 부끄러워요. 아이, 일부러 안 봤나? 왔다! 스프리 안녕하세요! 야, 셀럽이냐? 셀럽은 누가 셀럽이야? 스프레이 오버가 셀럽이지. 엘라이크는 제 노예입니다. 노예라고? 스프레이는 어떤 사람인가요? 저는 괜찮은 사람입니다. 자,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또 뵐게요. 안녕! 안녕! 여기 올라가면 이제 저쪽에서 오늘 밤에 이제 보기도 하고 좋죠? 밤에 더 이쁘겠네요. 밤에 진짜 이뻐요. 밤에 한번 혼자 와보세요. 여자친구분이랑 편안하게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지금 하는 음악에 있어서 더 많은 분들을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더 재밌게 그냥 음악하고 싶어요. 아이콘 TV 시청자 여러분, 아이콘 TV 많이 사랑해 주세요. 피디님도 너무 재밌어요. 비즈니스적이네요. 아니요, 진짜 재밌어요. 너무 편안하게 촬영했어요, 진짜. 다음번에 어디서 만나고 싶으세요? 좀 더 재밌는 곳, 페스티벌이나 공연장에서 만나면 더 재밌을 것 같아요. 다음에 만나요. 끝났죠, 이제.